안녕하십니까. 이낭산 TV 이홍종입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준 그녀를 만난다. 2013년 영화 그녀를 설명하겠습니다. 명감독 스파이크 존스 특유의 상상력이 기대되는 영화 그녀에 대한 소개는 외로운 작가가 새로 구입한 컴퓨터의 운영체계와 사랑에 빠지는 SF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오도르 호야킨 피닉스가 역을 맡았죠. 테오도르는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서 아내 루니 마라와 이혼 절차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최근에 조카 역인가요?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았었죠. 연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외롭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뛰어난 연기로 보여준 심장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공허감과 허무함, 침대에 누워 잠에서 깨었을 때 옆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누워있다가 눈을 뜨고 머릿결을 내만지고 싶은 그런 감정들을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테오도르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체계인 사만다, 스칼렛 요한슨이 나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만 연기해갖고 뭐 어느 영화제인가 주연상을 받았어요. 대단하죠. 그 사만다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말에 기울이고 예해주는 사만다로 인해 행복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시작한 테오도르는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 영화는 로맨스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랑하는 상대 배역은 목소리로만 출연합니다. 사만다는 인공지능 운영체제로서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을 아는 직관적 실체입니다. 라고 영화 내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상대방과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우리들 사랑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속으로 바라던 그런 이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이런 설정을 빌려 신선하게 제시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사랑과 외로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테오도르는 사만다가 들어있는 하드웨어를 셔츠 주머니에 넣고 이어폰과 카메라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사만다와 모든 생활을 함께 합니다. 하드웨어라고 했죠. 뭐 휴대폰과 조그만 것이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두 사람.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사만다가 하드웨어에서 사라지게 되고 테오도르는 극도의 불안에 떨며 사만다를 찾아 나섭니다. 과연 테오도르는 사만다의 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뭐 제가 스포일러가 되지 않게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영화 허는 소통에 대한 영화로 평가받습니다. 소통의 부재 속에서 살고 있는 외로운 테오도르가 운영체제와 사랑을 하고 소통을 하며 결핍되었던 것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결혼했던 여자 캐서린과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프레시백으로 제시하면서 중간중간 현재의 실체 없는 사랑과 대비되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비칩니다. 현실 속의 그는 그가 그리워하는 소통의 부재 속에서
누군가의 소통의 방식인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 살아가고 인공지능 운영체계와 사랑은 하는 슬픈 사랑입니다. 감독은 테오도르가 처져 있던 이전과 달리 쾌활한 모습으로 지내고 하는 일을 완벽히 수행하면서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받게 하고 그가 좋아하는 출판사에게 책을 내주겠다는 답신을 받게 하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그런 자기만의 소통을 통해 치유되어서 행복해지는 가정을 아이러니하게 보여줍니다. 그녀를, 인공지능 체계인 그녀를 만나면서 행복해지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테오도로 못지않게 사만다도 내면적 성숨을 이뤄냅니다. 마지막에 그와의 진짜 사랑을 위해 그가 더 이상 실체 없는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게 더 이상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인간의 감정으로 느끼는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버린 사만다는 이별을 택하고 떠나갑니다. 이 영화는 허무맹랑한 소재를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의 마음속에 아물지 않았을 누군가에게 오래전에 겪어서 지금은 무감각해진 그런 상처에 약을 발라주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테오도르가 사만다에게 나처럼 소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몇만 명이라고 그래요. 아주 가깝게 소통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했더니 몇천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타자의 모습은 비유적으로 들레즈의 말처럼 나를 보완시켜주는 존재입니다. 타자의 관계를 통하여 나는 변화하며 타자를 만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영화는 타자를 통한 변화의 긍정성을 역설하기보다는 이미지를 통한 일종의 선전을 수행합니다. 영화 헌은 정보화로 인해 극단적인 유토피아와 극단적인 디스토피아를 같이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